그거 내 카페 문제 TSMC 들어가는데 맞는데 위 사람을 자유한국당 1번 수출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2019년 7월 24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대응특위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주신 정진석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면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한일 관계를 올바로 풀어가고 우리 경제를 바로 세울 근본적인 대책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에 경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주요 소재 금수 조치에 이어서 추가 수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 인근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러시아 정찰기가 독도 상공에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군이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입니다. 참으로 위중하고 엄중한 시기입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다해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